그래갖고 이제 문영태 사장님하고 생일이 같은 날이 될 거예요.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11시에 제왕절개 수술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아들의 가정도 올 건데 못 왔어요. 11시에 오늘이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희 가정도 우리 이제 이렇게 사위 딸 아들의 가정도 이 10MC로 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음 세대 기둥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아멘입니다. 저희 아멘.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꿈이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위에서 오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성함이 네. 어떻게 되시나요? 아 이제 제가 인사하세요. 소개. 본인. 안녕하세요. 사위 김영광입니다. 오, 영광. 영광이네. 영광. 영광입니다. 딸 따님도 인사해. 안녕하세요. 딸 최수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 저희 마나님. 저희 아내인데요. 잠깐은 저희 아내가 제가 저희 아내하고 딱 부평지에 한번 같이 참석한 적이 있어요. 여기 유현숙 회장님이 처음 나오셔서 아. 첫날 우리 그 초청받아서 왔을 때 같이 한번 했고요. 그 이후로는 같이 한 번을 못했어요.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갖고. 근데 작년 4월 9일날 하나님을 만났어요. 실제로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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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을 만나서 저보다도 더 열심히. 은혜가 있는 자리는 가자고 그러고 막 이렇게. 그래서 진짜 우리 아내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다 이렇게 되긴 한 건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. 인사해. 네, 만한님 박혜숙입니다. 오늘 안구건조증이시면서 안경 썼으니까 이해해 주세요.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아요 오늘. 어저께부터 이렇게 은혜 안에 같은 우리 형제자매랑 같이 하룻밤도 자고 또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.